안녕하세요, 히트메이커입니다. 오늘은 큐베이스 내장악기로 커피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그런 비트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. 한번 비트부터 들어볼게요. 네, 이런 비트는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. 물론 랩을 해도 되고 어떤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깔기에도 꽤 괜찮고요. 브이로그 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위한 헌정 영상을 만드시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느낌의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. 혹시나 연인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강좌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큐베이스 엘리먼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엘리먼트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좀 활용을 많이 했어요. 우선 할리온 소닉에 가셔서 제가 가장 위에 코드로 깔았던 요 트랙은 일렉트릭 피아노라고 해서 EP 사운드인데요. 요런 달콤하면서 좀 달달한 느낌에 사용하기에 좋은 악기죠. 저는 할리온 소닉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일렉트릭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했어요. 일단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혹시나 이어폰이나 헤드폰 혹은 왼쪽 오른쪽 분리되어 있는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은 느껴지셨겠지만 이 사운드가 왼쪽 오른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몽롱한 느낌을 줘요. 그게 이 일렉트릭 피아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지금 효과는 아니고요. 요 사운드를 고르시고 인서트에 가서 저는 오토팬이라는 요 이펙터를 걸어줬어요. 얘를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들으면 딱 가운데서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를 켜주시면 이 지금 L 그리고 R 이 그래프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왼쪽 이런 식으로 팬이 옮겨가게 돼요. 한번 들어볼까요? 이런 느낌으로요. 자,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레이트 이건 비율인데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짧은 단위로 설정을 하면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. 네, 저는 한 8분의 1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위스랑 스무스는 위스는 더 넓게 왼쪽 오른쪽이 더 넓게 느껴지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스무스는 좀 더 너무 극단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들리지 않게 스무스를 좀 올려주시면 좀 더 말 그대로 부드럽게 왼쪽 오른쪽이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제 이걸 들어보면 좀 몽환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죠. 자, 그리고 저는 여기에 또 뭐 이번에 또 악기를 추가할 수 있었지만 좀 분리된 채널을 원했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를 했어요. 얘를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이렇게 똑같은 게 생기는데 여기서 얘는 지금 멜로디를 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오토팬 기능은 제거를 해줄게요. 그래서 노 이펙트로 제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멜로디를 연주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악기가 똑같아요. 아까 골랐던 일렉트릭 그랜드 피아노 똑같은데 오토팬이 없어서 얘는 이제 가운데서 나오겠죠. 그럼 얘네 둘이를 같이 들으면 이런 느낌으로 네, 들으실 수 있어요. 이 코드는 좌우 왔다 갔다 하고 멜로디는 가운데서 계속 쳐주는 느낌으로. 자, 우선 사운드 선택은 이렇게 해놓고 일렉트릭 피아노로 그린 제 코드를 조금 같이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코드가 확실히 곡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잖아요. 코드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거의 80% 이상의 테마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한 코드는 이렇습니다. 물론 이 코드들을 만약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드를 뭐 반주로 깐다 하면은 보통 요 정도의 리듬을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요러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리듬을 주기 위해서 요 지금 마지막 코드를 이렇게 한 칸 앞으로 가져온 거거든요. 한번 들어볼게요.
이것도 뭐 나름의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뒷부분의 길이까지 조절을 해서 좀 더 그루브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어요. 뭔가 여기에 쿵딱 쿵딱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비워냄으로써 뭔가 리듬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만들었고요. 딱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. 지금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? 한 마디, 아이고야. 한 마디, 두 마디. 그래서 똑같이 한 마디, 두 마디. 끝까지 똑같이 가요, 그냥. 힙합이니까 세 가지 코드를 계속 루프하는 걸 사용을 했고 여기에 제가 이제 만든 멜로디는 아까 만들었던 반주와 최대한 어울리게 코드가 끊기죠, 여기서. 거기서 이제 전 멜로디를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연주를 했고요. 이 부분에 특히 이제 클랩 혹은 뭐 스냅 이런 사운드가 들어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멜로디가 풀어주는 느낌으로 했을 때 스네어 같은 게 같이 들어가주면 좀 느낌이 좋잖아요. 여기서 쿵딱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느낌 때문에 이 멜로디를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썼고요. 멜로디를 쓰는 팁은 저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뭐 멜로디를 쓸 때는 힙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트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멜로디에도 리듬이 있잖아요. 사람들은 그 좀 그러니까 쓸 때 좀 리듬을 간과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멜로디를 할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었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꾸밈음처럼 이렇게 가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. 이거 하나로도. 그리고 잘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딱딱 맞게 연주를 하진 않았어요. 만약에 퀀타이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여긴 안 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퀀타이징을 했을 텐데 이게 좀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. 느낌 자체가.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레이백이 된 느낌으로 연주를 하게 조절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좀 더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거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코드 치실 때 EP 같은 경우 악기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할리온에 있는 EP 같은 경우는 이 벨로시티에 따라서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어떤 경계점을 지나서부터 사운드가 아예 바뀌더라고요.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들리지만 벨로시티가 조금만 올라가도 완전 달라요. 여기서 만약에 음이 하나라도 이런 완전 다르죠. 그 터치감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. 만약에 제가 이 벨로시티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올리고 연주했으면은 좀 강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들어갔죠?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소프트한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벨로시티로 설정을 했고요. 여기에 이제 멜로디에서도 벨로시티가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센 벨로시티로 찍은 거예요. 만약에 이게 휘말이 없이 가면 이렇게 좀 포인트가 죽어요. 물론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그걸 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좀 더 내가 선택의 폭을 가지려면 이런 벨로시티에 의해서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걸 이용해서 좀 이 리듬에도 강약이 있잖아요. 강약을 이용해서 이 멜로디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멜로디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리온 소닉에 있는 베이스 어떤 베이스를 썼냐면요 일렉트릭 베이스 핑거 모드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와서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쪽에 가면은 뭐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. 이게 엘리먼츠에 있는 게 다섯 가지고 이제 프로로 가면 더 많은데 저는 엘리먼츠 팩 지금 할리온 소닉 SE 베이직 팩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핑거를 선택을 했고 요 사운드로 자 베이스 라인을 만들었는데 들어볼게요.
베이스 음은 생각보다 몇 개 안 찍었어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죠? 얘는 옥타브 올라간 거고. 요거 가지고 리듬에 의해서 좀 전 재미를 줬던 것 같아요, 여기서. 여기서도 아까 코드 보면은 코드가 끊기는 지점에서 베이스가 약간 슬랩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짧은 노트를 찍어줬어요. 베이스만 솔로로 들어보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코드가 쌍 딱 하면서 딱 끊기는 지점에 이 슬랩을 넣은 거죠. 그래서 리듬을 일렉트릭 피아노 코드 그 다음에 멜로디 베이스까지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뭔가 리듬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. 이런 기본적인 리듬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을 알아가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. 비트를 찍을 때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비트를 찍으면서 고민했던 점이 사운드는 지금 너무 넘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. 세상에 뭐 좋은 가상악기도 있고 좋은 샘플 사이트들도 있고 좋은 무료 샘플들도 있어요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진짜 저희가 프로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저희가 좀 잊고 가는 거는 좀 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리듬을 차근차근 구성해 가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처럼 이렇게 시퀀싱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샘플링을 하더라도 똑같아요. 그 샘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샘플이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선 이렇게 해서 베이스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 한번 여기 있는 걸 이제 잠깐 스탑을 해놓으시고 한번 리듬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이 지금 세 박자를 해놓고 지금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에 전 내장을 쓰지는 않았어요.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이 없다 하시면 그 큐베이스 내장에 이제 그루브 에이전트가 있잖아요. 그걸 사용해서 찍어보셔도 좋아요. 이거 두 개는 킥 사운드고요. 킥 사운드를 제가 두 개를 합쳤어요. 일단 위에 거는 이런 좀 봉봉대는 808 베이스와 킥의 약간 좀 중간의 느낌인 이런 사운드를 썼고요. 그리고 여기에 좀 어택이 강한 타격감이 강한 샘플을 섞어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코드가 끊기는 지점에서 뭐 클랩 소리 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샘플 하나 넣었고 이것만 넣으니까 가벼워 보여서 여기에 스네어를 좀 추가했어요. 이렇게 했고 이거는 아직 비공개고 요거는 이제 별도인데 제가 이제 샘플을 계속 디깅 하다가 지금 제가 만든 요 8마디의 짤막한 비트에 올리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.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뒤에 좀 코러스 그런 느낌을 좀 추가를 했어요. 이렇게 이거 비공개라 그랬는데 소리가 들어가 버렸네. 이 사운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. 이거는 제가 구매한 샘플은 아니에요.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. 여기까지 히트메이커였고요. 그 누구나 쉽게 큐베이스를 활용해서 비트를 찍는 그날까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비트메이커로서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히트메이커는 계속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